부편선으로 2등이었어. 자, 그러면 B씨는 3편을 주죠. 1등은 누굴까요? 1등. 학교? 학교지 이거. 한 명만 비가 한다라고 얘기했던 3번. 1번. 1번.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. 어. 3번이 학교였습니다. 1라운드에서 5표로 1등을 겁니다. 자, 1번 분은 5표가 나왔습니다. 네, 3등을 했는데요. 자, 그래서 지금 탑 1, 2, 3가 다 몰려있습니다. 1, 2, 3번에 있고요. 6번 분은 12표였습니다. 네. 자, 그럼 이제 두 분의 탈락자를 만나봐야 할 텐데, 일단 여러분 누가 제일 궁금하세요? 4번이요. 본문부터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돼지갈비 차준택입니다. 돼지갈비 주문의 비구. 이 비비 진짜로 끝나는 말은 약간 이런. 네, 오늘 비로 라임을 맞춰봤어요. 비로 라임이 맞지. 자, 우리 돼지갈비 씨는 왜 이름이 돼지갈비 씨입니까? 아, 네, 제가 실제로 중랑구에서 보안님께 돼지갈비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아, 정말요? 정말 만나뵙고 싶었어요. 너무 안 좋아하신 거죠? 사랑하신 거죠? 네, 정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네. 처음으로 태양을 보고 정말 그 노래와 그 춤에 매료돼가지고 그러면서 학교 공연도 하고 축제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. 그렇게 공연 서서 그 공연에서 지금의 와이프 만났고요. 제가 이렇게 해서 결혼식 기분이 꽤 됩니다. 그런 것 같아요. 네. 진짜 네. 결혼식을 할 때 프로포즈를 한다고 했을 때 비형님의 노래와 춤으로 제가 프로포즈해서 결혼식을 꾸며서 쓴 거예요. 그때 아이돌이라는 노래를 했었어요.